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정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진은 삼마 와야마라고 하는데요. 와야마라고 하는 것은 노력이죠. 바른 노력.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살죠. 여기에 바른 노력이 있고 바르지 않은 노력이 있는 거죠. 바르지 않은 노력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가 불행으로 돌아오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설악산을 가려고 하는데 내비게이션을 부산으로 잡아가지고 가버리면 그러면은 더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우리의 원하는 목표로부터 정반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원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른 노력을 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른 사유, 바른 서원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바른 서원을 따라가는 노력이 바로 바른 노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바른 서원은 어떤 것이 바른 서원인가? 우리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첫 번째로, 남을 불행하게 하지 않는 것이 바른 서원이고요. 두 번째,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이 바른 서원이고, 세 번째, 오용락과 짝하지 않는 생각이 바른 서원이다. 자, 몇주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간략하게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을 해치지 않아야 바른 서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남을 해치게 되면 반드시 그 해침을 당한 사람이 나에게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보복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대상이 복을 하자면 자연의 법칙이 복을 하고 자연의 법칙이 스킵해서 넘어가면 내 양심이 나 자신을 스스로 처벌하게 되는 그런 우주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처벌은 나와 그 다음에 나에게 해침을 당한 대상과 그것을 지켜보는 자연 이세 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 안 좋은 일을 하면은 세 배의 고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남을 행복한 길로 인도하면서 세 번째가 오용락과 결부되지 않는 서원이라고 할 때. 현대인들은 오용락을 빼고 이 세상에서 즐길 것이 뭐가 있어? 야, 이것은 너무 이상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서원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설명이 필요한 거죠. 이제 오용락이라고 하는 것은 즐길 때는 좋지만 즐기고 난 다음에는 의미가 사라진 채 제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노력해서 1,000만 원 혹은 5,000만 원을 모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1,000만 원, 5,000만 원을 모은 것을 여러분들이 그쓸 일은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은 주식에, 어떤 사람은 땅과 아파트에다가 재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땅과 아파트에 재투자를 해놓고 20년, 30년 동안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30년쯤 지난 다음에 수십 배, 수백, 수천 배가 올라서 그것으로서 자기의 노후를 아주 평화롭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천만 원, 오천만 원을 가지고 에이, 이거 뭐 없다가 생긴 것이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호텔을 다니면서 한번 재밌게 써보자 하면서 가족이 일주일 동안 여행 가면서 그 천만 원, 오천만 원 되는 것을 다 써버렸어요. 다 써버렸는데 그 일주일 보름은 즐거웠는데 그 즐겁고 난 다음에 1년, 10년, 20년 후에 그 사람들을 돌봐줄 만한 어떤 것이 나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오용락은 오용락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오용락은 합법적으로 즐기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미래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처럼 그 학구열이 높은 나라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학교를 나올 때까지 거의 25살 때까지 유치원까지 계산하면 20년을 놀아야 되는데 놀고 싶은 거 놀지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면 20년을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몇 년을 잘 살기 위해서 20년을 투자하는 거죠. 인생이 80살이라고 한다면 4배 혹은 100살이라고 하면 5배예요. 4배와 5배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20년도 투자하는 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 젊은 날에 청춘을 다 바쳐서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준비성이 많은 사람들인데 단 보름 일주일을 즐기기 위해서 3, 40년 후에 아주 죽을 때까지 노후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을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진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우리는 선행을 닦고 그 다음에 남에게 악행을 하지 않고 오용락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잠깐 순간의 오용락을 위해서 오랫동안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 인간과 천상의 과보를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용락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진 상태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른 생각, 바른 소원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 바른 생각과 소원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바로 정정진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천이라고 하는 측면은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말로써 실천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 내가 행위로써 실천하는 것, 세 번째 내가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직업과 함께 실천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정정진, 바르게 노력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바른 목표를 나의 말과 나의 행위와 나의 직업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을 바른 노력이다 라고 그렇게 첫 번째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정진이 되는 것이고요.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정진에는 네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미 발생하지 않은 악은 선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일어나지 않게 하고 두 번째 이미 발생한 것은 끊어버리고 세 번째 이미 발생하지 않은 선은
일어나게 하고 네 번째 발생한 선은 더욱 증장시킨다 라고 하는 네 가지로 정진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유리근, 단근, 수근, 수호근이라는 그런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유리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필요한가 하면은 발생하지 않은 불선법을 일어나지 않게 한다. 좋지 않은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고 제어하는 것을 유리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리근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섯 가지 감각 기관을 다스리는 것을 유리근이라고 한다. 그럼 여섯 가지 감각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눈의 감각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귀, 코, 혀, 몸, 마음이라고 하는 여섯 가지 감각 기관을 다스린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섯 가지 감각 기관을 무엇으로부터 다스리는가? 눈은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부터 눈의 감각 기관을 다스려야 되고, 귀는 소리로부터 여러 가지 감각 기관을 다스려야 되고, 코는 향기로부터, 혀는 맛으로부터, 몸은 촉감으로부터, 마음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부터 감각 기관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여섯 가지 감각 기관의 대상을 접촉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감각 기관을 다스리는 것인가 라고 하느냐면은, 첫 번째, 우리는 나도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닌 대상들에 대해서 집착심이 일어나는 것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감각기관의 대상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어나는 것을 다스려야 된다. 다시 말해서 탐심과 진심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감각기관으로부터 다스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각기관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유념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내가 성취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목표를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감각기관이 자기를 흔들어 놓지 않죠. 그러나 직업도 없고 아무런 목표의식도 없고 노력하지도 않는 사람은 보면 보는 데 끄달리고, 들으면 듣는 데 끄달리고, 향기를 맡으면 맡는 데 끄달리죠. 마치 어린아이에게 돈 5,000원을 줘서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했는데, 그런데 슈퍼에 가기 전에 좌우에 있는 오락실과 좌우에 있는 게임방이라든지 좌우에 있는 친구들에게 눈이 팔려가지고 결국은 슈퍼에 갔을 때는 5,000원이 하나도 남겨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감각기관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내 마음의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살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발생하지 않은 악은 그렇게 해서 다스리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탐진치를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발생한 탐진치를 다스린다. 여기에서 스님들에게 얘기하는 탐진치와 제가인들에게 얘기하는 탐진치는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인들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려면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어떤 탐심을 가지고 그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나의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 이제 탐심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다스리도록 가르치냐 하면 바로 부정관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부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본래 맑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무상하여서 그것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관찰하는 거죠. 우리는 양자역학의 시대에 살고 있고 양자역학의 시대에서는 우리는 모든 물질은 원소들의 결합이라고 하고 원소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 양자와 전자와 중성자의 결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질을 미시적으로 본다면 양자와 전자와 중성자의 상태로 볼 수가 있다면 거기에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것들이 모여진 어떤 형태를 아름다움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그것은 아름답다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지 그 대상이 실제로 아름다운 것은 아니죠. 그 대상이 아름답다고 느끼도록 나의 프로그램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들이 그 대상들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었고요. 대상들이 대상들 자체로 추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추하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추한 물질들의 그 근본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하면 원소들로 이루어졌고 원소들은 원자들의 원자들의 결합은 다시 또 양자와 전자와 중성자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봤을 때 추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죠.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내가 생각하는 추함과 그 다음에 아름다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추함과 아름다움, 다른 인종들이 생각하는 추함과 아름다움, 다른 동물들이 생각하는 추함과 아름다움이 각각 다 다르죠. 그것은 왜냐하면 그 중생들마다 업이 프로그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원자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원자들의 모임은 추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다, 추하다라는 것은 인간의 업이라고 하는 그런 홀로그램을 통해서 인간의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석되어진 해석학이지 그 자체가 아름답거나 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자체가 아름답거나 추하지 않으면 탐심과 진심을 낼 대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탐심과 진심이라고 하는 이미 일어난 악을 부정관이라고 하는 관법을 통해서 자비관이라고 하는 관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이 실제하지 않는 그런 감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단계의 정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미 발생한 그 선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부정관을 닦는 것이고, 발생하지 않은 선법은 칠각지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발생하지 않은 선법을 닦게 하는데, 요것은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에, 왜냐하면 칠각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기니까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칠각지를 통해서 발생하지 않은 선법을 닦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